도착한 곳은 송이산 자락에 위치한 62년 전통의 한정식집. 과연 이곳이 우리가 찾는 착한 식당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른 와요.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검증단의 시선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널찍하게 트여있는 주방입니다. 대단하네요. 주방이 엄청 크네. 오픈 주방이라 그래서 이렇게 얼굴 정도만 보인다거나 그러지 그렇게 바닥에 있는 음식까지 다 보이는 그런 주방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주방에서 다 보이는 자체는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얘기죠. 주방을 지나 방으로 가는 검증단. 이번에도 들어가자마자 뭔가를 발견합니다. 창틀 옆에 쌓여있는 상자를 유심히 살펴보는 전문가. 가까이서 확인해봤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도시락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도시락이 식당 한쪽에 그것도 쌓여있는 채로 있다는 게 의아한데요. 검증단은 어떻게 생각할까? 네, 제가 보기에는 도시락 같은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을 가져가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럼 어르신, 이거는 뭐예요, 도시락? 나무 싸가지고 가라고. 네? 뭐요? 나무 싸가지고 가라고. 아, 저는 처음에 아 여기는 나물들 추가로 이렇게 주문을 해서 포장해서 싸갈 수 있게끔 거기다 마련을 해놨나 보다 생각했지 남은 음식을 싸서 가져갈 그 도시락통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열어봤을 때 더 깜짝 놀랐죠. 안에 나물들 다 섞이지 말라고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아 너무 세심한 배려인 것 같아요. 여기 상도네요. 푸짐한 상차림. 검증단의 탄성이 이어집니다. 눈 짐작으로 세봐도 수십 가지에 이르는 반찬. 전문가들은 각각 이 상차림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반찬이 좋게 한 30가지는 넘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종류의 음식은 좀 이제 이렇게 나물이 다양한 한정식은 이런 정식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재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손을 한번 딱 스치고 지나가면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이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김치를 흔들어 놓으면은 이게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다시 내놓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이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고 나물의 양이 많은 것 같지만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 두 젓가락이면 없어질 그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명이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이 양들이 아주 많은 양이 나온 게 아니라서 거의 다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산나물과 먹음직스러운 불고기 전골 음식에서 검증단의 시선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거 자기 하기 전에요. 네. 제가 빨리 설명해 드릴게. 네. 요거 보세요. 더덕. 네. 은행 옆에 더덕. 네. 요 감장아찌예요. 감. 감. 네. 예, 그다음에 요 쌀이 버섯. 네. 오이 꽃버섯. 요 송이산 난 자연산 버섯이고요. 네. 다래순. 네. 요 다래순. 네. 그다음에 요거 아죽가리. 네. 가죽이라고 들어봤어요. 참기름. 네. 가죽. 참가죽. 예, 예. 네. 요 장덕에 인삼튀김. 취나물, 죽순, 즉개송이, 요거 새로 고사리 엊그제 따온 거예요. 뽕잎, 요거 어디 보이죠? 네네. 그 다음에 요거 산두릅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제가 아실 거예요. 요 집장도 저희가 직접 한 거고. 예. 아, 그래요? 이거를 근데 왜 설명해 주세요? 모르니까. 아니, 하고 싶은 걸 나도 하기 싫은데, 목이 아픈데. 네. 안 먹고 가요, 설명을 안 해주면. 네, 맞아요. 네. 모르는 건 안 먹거든, 사람들이. 아, 네. 상이 들어올 때, 네. 민장이 한 게 좀 진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된장찌개는, 대량 생산에 내는 그런 된장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고 내놨다 보니까, 고향의 맛이 그대로 느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갖고
이 짠맛이 나지만 그 짠맛에 짤탐이 있거든요. 그 맛을 즐길 수 있어 갖고 그래서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시청자분. 네, 시청자분. 고사리 굉장히 부드러워요. 향도 살아있고요. 이거 뭘까요? 이게 약간 된장을 넣어서 묻혔는데 다래쥐 나는데 정말 그 간을 쓴 것 같아요. 느낌인데요. 두릅순대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시치가 된 거기 때문에 대단히 신선하고 좋죠. 편안하게. 이런 걸 여기서 많이 드시고 더 달라고 주문해야 되는 그런 면입니다. 싹싹 비워낸 그릇. 그러나 조금씩 남겨진 반찬들도 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도시락을 집어드는 전문가. 나물 많이 갖다 줬네. 네. 이거 나물 좀 더 만드실래요? 이거 요거 좀 더 주세요. 아, 네. 아이, 근데 너 도시락 하나 싸게 생겼네. 네, 저 정말 내일. 밥행열이에요. 여기 튀김. 선생님, 여기 튀김. 아, 네, 괜찮아요. 이분들 드시라. 도시락을 푸짐하게 싸들고 나서는 검증단. 그러나 한 가지 더 확인할 사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반찬이 재사용되진 않을까? 우리는 자세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싸가지 않고 남은 반찬은 한 곳에 모아 버려집니다. 그릇을 완전히 비운 후에 일어나는 직원들. 우리는 확인을 마치고 검증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는 게 봉투를 다 하나씩 들고 계세요. 이게 지금 어떤 봉투예요? 제가 평상시에 이런 짓을 절대로 안 합니다. 참 부끄러운 짓인데 음식을 싸들고 다니는 걸 잘 안 하거든요. 먹다 남은 걸 땄어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거 그 가져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먹으라고 하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딱 이렇게 요만큼만. 네. 근데 이게 아마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맛일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 같이 나누고 싶다. 그리고 사실 25,000원 1인분 냈지만 25,000원 2인분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저는 정말 제일 많이 썼어요. 욕심이 많은 건가요? 정갈하게 있어야 될 텐데. 아, 예, 여기 다 새 거예요. 새로 다 주셔서. 네, 침 묻지 않은.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음식의 재활용 문제라든가 음식 쓰레기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같이 걱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음식 하나하나가 그 걱정 차원을 넘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맛을 내고 있었어요.